안녕하세요, 오프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도형의 닮음 2강 연습 문제. 사이버스쿨에서 교재를 다운받아서 보면은 더 좋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1번. 자, 1번에서 첫 번째 거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평행선을 지나가요. 그럼 이 길이가 6, 이 길이도 6. 이 길이는 5, 이 길이는 5. 여긴 7을 주고, 밑에 X를 줬어. X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거 간단히 요거 대 요거 6대 7은 요거 6 더하기 12죠. 12대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은 꼴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요 계산해 보면 요렇게 곱하면 84가 되고요. 이퀄 요렇게 곱하면 6X가 되지, 그렇지? 그래서 X는 얼마 나와? 계산하면 X는 14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평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막곡지각으로 서로 같고, 억각 서로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두 삼각형은 바로 뭐다? 닮은 꼴이다. 여기 Y고요. 요 길이가 4. 요 길이는 6. 자, 요 길이 3. 요 길이 3. X. 자, 그럼 X부터 먼저 구해보자. 자, 6대 3은 4대 X. 그렇지? 4대 X. 다시 요거. 그럼 요렇게 곱하면 12가 되고요. 12는 요렇게 곱하면 6X가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 그렇죠.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Y도 해보자. 6대 3은 y 대 3. 그렇죠? y 대 3. 다시 6대 3은 y 대 3.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18이 되고요. 요거는 3y가 되니까 y는 얼마? 그렇죠?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례식. 어느 거대 어느 대의 비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 밑에. 자, 2번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2번 봅시다. 아, 2번에서, 자, 1번. 보니까, 라인이 하나, 둘, 세 개가 지나가고요.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두 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X. 여기까지만. 여기 길이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3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요세개 선은 다 평행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을 살짝 옆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동시켜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선을 이동시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는 역시 3이 되지, 그지? 3. 요 길이는 뭐가 돼? 그래서 6이 되겠네. 6. 여기 있는 6이 그대로 왔으니까. 여기 있는 3이 그대로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요 삼각형만 살펴서 따로 옆에다 그려볼게요. 그럼 이거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평행이고, 그렇지? 여기가 X,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는 뭐야? 6. 그럼 평행이니까 억각, 그렇지? 억각 서로 똑같고, 막곡지각 서로 똑같으니까 이두개 삼각형은 바로 닮은 꼴이죠? 그러면 끝났네, 뭐, 그죠? X 대 4는. 3대 6. 그렇지? 3대 6. 다시, X 대 4는 3대 6. 그러면 6X는 12. X는 얼마? 그렇죠.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번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평행선이야. 이게 다 똑같이 평행선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서 이렇게 사다리처럼 내려오는데, 요 길이가 12, 12, 요 길이는 X, 요거는 24. 요렇게 와갖고, 요 길이는 얼마? 9, 요 길이는 3, 요거 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2 대 X는, 12 대 X는 9대 3. 그렇죠? 9대 3. 다시, 이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 그러면 이거는 9X는 36이 되니까 X는 얼마 나와? 그렇죠. X는
4가 나오네요. 자, 이제 Y에 보면 똑같이 12대 24는, 12대 24는 9대 Y. 9대 Y. 그렇죠? 자, 다시 보면 12대, 요컨더 떼어서 24는 9대 Y. 네? 그럼 요 계산, 요렇게, 요렇게 계산하면 12y는 24 곱하기 9니까, 그렇죠? 양쪽에 12, 12, 캔슬 시키면 2 남고, 2, 9, 18. 따라서 y는 얼마? 그렇죠.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4, y는 18.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3번 밑에 거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자, 한 요쯤 할까? 3번. 아, 3번. 3번, 1번 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조금 열로 안으로 좀 땡기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두 개 서로 평행이다 가르쳐 줬고요. 여기 길이가 5, 5, 여기도 5고요. 여기까지가 X가 되고, 여기가 바로 4가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요 조그만 삼각형, 큰 삼각형이 서로 어때? 닮은 꼴이지? 요건 똑같이 공통이고, 요거, 요거 동의각이고, 요거, 요거, 억각이, 아, 동의각이니까, 그렇지? 조그만 삼각형, 큰 삼각형이 닮은 꼴이니까. 조그만 거 해보자. 그러면, 자, 5대 5는, 5대 5는, x 대 4. 그렇지? x 대 4. 쉽게 생각합시다.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그럼 요렇게 곱하면 5x. 바깥에 이렇게 곱하면 4, 5, 20. 그러니까 x는 얼마? 그렇지? x는 역시 또 4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자, 오른쪽에. 자, 여기 보니까, 요렇게 삼각형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요렇게. 삼각형이 아니고, 이거는 사다리 꼴인데,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요 길이가 서로 똑같다 돼 있고, 요 위에 게 X, 요 길이도 서로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 중간 요거는 10, 여기는 16, 이렇게 길이를 가르쳐 줬어. 자, 그럼 여기서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선을 이렇게 쭉 그어봅시다, 이렇게. 여기 좀 나가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서로 다 평행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그림에 좀 빠져있다. 평행이다. 자, 그러고 보면, 여기가 서로 막꼭지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행이니까 서로 이건 무슨 각이야? 그렇죠. 억각이 되겠죠? 어? 요렇게, 요렇게 평행선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이런 각은 서로 억각 관계죠, 그죠? 자,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각도가, 이제 요 각도는 당연히 서로 이렇게 똑같을 거고, 두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은 똑같겠죠? 180, 합쳐서 다 18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뭐야? 닮은, 아니, 닮은 거래 합동이죠. 둘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면 결국 요 길이가 X였으면, 여기서도 요 길이가 X란 얘기죠? 그렇죠, X.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요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요 큰 삼각형, 요 큰 삼각형, 응? 그게 서로 완전히 닮은 꼴이지, 그렇지? 닮은 꼴이지. 응. 요게 억각이니까 이것도 억각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비례식 한번 보자. 자, 여기 길이가 서로 똑같다 했으니까 이걸 1이라고 생각해. 1대 1, 비율로 치니까 1대 1, 그지? 그러면 1대 1은, 1대 1은, 요거 10대, 이제 10대, 요거 쭉인데, 요거는 16에다가 X를 더하는 거죠? 16 더하기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 봤어 봐. 1대 1은, 잘못했다. 1대 1이 아니고 1대 2지. 1대 2는, 이거 10 더하기 이거니까, 그지? 아.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0이 되고요. 바깥에 이렇게 곱하면, 16 더하기 x가 되죠? 그럼 따라서 x는 얼마? 그렇죠. x는 4가 나오겠네. 요것도 답이 x는 4가 되네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여기 x를 요쪽으로 살라당, 홀라당 이렇게 보내놓고, 여기 조그만 삼각형 얘하고요. 큰 삼각형 요거 비율 쪽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길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1대 1이 되죠. 그래서 요것 대 요거는, 즉, 하나 대 둘, 그죠? 그러니까 1대2는 요거, 요 길이 대 쭉 이 길이. 이 길이는 16x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또 도형의 닮은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중점이라든지 또 무게중심, 이런 거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